자, 이어서 그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자, 전 과정에서 육면체에다가 유리 질감, 나무 질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육면체에다가 원기둥 세 개를 추가하고 질감을 또 달리 표현해 보는 실습입니다. 전 과정에서 왼손 사용 영상으로 실습을 진행한 학생은 이번에 한 반대로 해체의 위치를 바꿔봐도 되겠고요. 또 이제 오른손 실습으로 확인을 한 학생들은 또 반대로 왼손 사용자처럼 왼쪽에다가 주제를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의 위치를 좌우로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보라는 거죠. 물론 그냥 그대로 할래요. 그럼 그대로 해도 되겠고요. 자, 여기 육면체를 유리 질감, 투명체 질감으로 할게요. 주사위를 하나 하고요. 원기둥 하나를 포인트 개체로 위에서 받고, 또 하나는 주제를 받쳐주는 역할로 아래쪽에다가 하나 놓고요. 하나는 부주제 뒤로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할 거예요. 스케치 과정을 조금 빠르게 편집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 정도. 전장보다 조금 더 스케치 양이 좀 많죠? 간단하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리라고 했는데, 좀 많이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잡은 구도를 살펴보면은, 포인트 개체 원기둥에서 시작한 시선이, 주제부 육면체를 지나서 바닥, 육면체를 받쳐주는 사물 원기둥을 지나서 부주제로 이어집니다. 부주제는 다시 원기둥을 이용을 해서 소실점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보면은 소실점에서부터 시작한 시선이 자, 이 원기둥을 지나서 부주제 방향으로 오고 아래 받쳐주는 원기둥을 통과하죠. 그리고 다시 주제부 포인트 개체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C형 구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법으로 기억 속에 잘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전전장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자, 이 구도가 모든 개체, 모든 구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우리 질감 안 했던 질감 중에 금속 시체, 금속 먼저 해볼게요. 이거 금속으로 할 거고요. 투명 주사위, 그리고 이것도 금속 내지는 돌 아주 멋쟁했어요. 그리고 투명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 속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호 붓을 구했어요. 조금 상태가 깨끗한 7호부터 하나, 그리고 좀 사용감 있는 7호부터 하나. 왜냐면 이제 요 큰 면을 들어갈 때 좀 크게 들어가려는 부분이겠고요. 자, 요번 투명체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터치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중간색 전체를 붓에 붙여놓고 요 끝부분만 진한 색이 나오게끔 요렇게 쓰는 거죠.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투명 주사위 안에 뭐 색깔이 많이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옐로우도 있어가지고 막 현란하게 색이 비치는데 일단 투명한 느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많은 색이 요 겉표면에 칠해지진 않습니다. 전에 앞서 진행한 빨간 주사위랑 비슷해요. 다만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투명색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손자국. 이제 스케치를 할 때 많이 돌려가면서 스케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손자국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어차피 어두운 부분 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속 질감 표현이니까 금속으로 할게요. 세 개는 모두 다 금속. 투명체, 다른 거 뭐 하나. 그렇게. 일단 금속, 세 개의 금속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색감은 일단 그레이톤을 만들어줘요. 회색 계열의 그레이톤을 만들어주는데, 선생님은 뉴트럴 틴트에다가 블루 계열을 조금 쓸 겁니다. 울트라마린. 푸른기가 도는 그레이 계열. 자, 여기에 울트라마린, 뉴트럴 틴트. 두 개 섞으면 적절하게 이렇게 나오죠. 화이트가 섞여 있는 그레이를 조금 또 첨가를 했습니다. 자, 터치의 방향은 다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으로 쓸 거고, 요쪽 면은
방향을 이렇게 썼으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주위에서 채색을 해야 되겠고요. 혹시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특히 뭐 크게 마음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는 부분, 이 아래쪽으로는 반사광을 넣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반사광 부분을 살짝 띄워주고, 자, 그라데이션 채색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붓 끝쪽이 진하게 나옵니다. 이 붓, 사슴붓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그 물을 조금 첨가를 해서 좀 약하게 만든 거죠. 위쪽 부분, 혹시 방향, 사선 방향 잘 이용을 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오케이. 나머지 부분은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푸른색 위주로 블루 계열로 풀어줘도 되고, 빛 방향 하나 정해야겠죠. 네, 빛 방향은 사실 없어져도 나중에 화이트로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자, 물 한번 더 섞어서 아주 약한 톤으로 한번 더 지나갑니다. 자, 붓터치가 마르기 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붓터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붓자고. 기본 색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요. 반사광을 넣을게요. 반사광 무슨 색깔 넣어요? 선생님은 바이올렛을 넣습니다. 이유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넣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이올렛하고 블루, 이게 아마 코발트 블루일 것 같은데 를 조금 섞었습니다. 그걸로 반사광 쪽 미리 한번 칠해색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덧칠하지 말고 한 번에. 선생님 왜 덧칠해요? 그러게. 자, 이렇게 한번 넣고요. 끝부분이 살짝 강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금속 개체의 특징은 이렇게 원기둥 금속일 때 강한 부분이 여기 하나 딱 두 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이쪽에 블랙에 가까운 색깔 이쪽 하나 오고 밝은 쪽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하나 올 거예요. 자,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쪽 면 빛을 받은 쪽이니까 뭐 아주 약하게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할 거를 대비해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들어가주면 되고요. 금속이니까 이렇게 붓자국, 날카로운 붓자국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붓을 두 개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붓을 뺀 다음에 그 밑으로 바로 이어지게끔 하나 넣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대수심을 한 번에 하는 게 좋고 덧칠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는 점, 그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살짝 시간차를 둡니다. 저 마르기를 좀 기다리는 거예요. 살짝 마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터치 모양을 잘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사용했던 그레이 계열로 외곽선 정리. 자, 이것도 한 번에, 대충 한 번에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향 바꿔서 들어가죠. 자, 이때 조금 빨리 움직여줘야 돼. 붓터치가 마르기 전에 방향은 이렇게. 붓 끝으로 외곽선 정리를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금속 교체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부분이 면이 없을 텐데 살짝 가공된 어떤 금속 교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중간 면이 하나 더 와요. 나중에 그래야 이쪽에 화이트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거를 캔, 알루미늄 캔을 연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밑칠이 끝납니다. 기분에 따라서 줄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됩니다. 있어도 그만, 사이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블록 쓰는 거 아직까지 무서워요. 그럼 블랙에 준하는 색깔. 뉴트럴 틴트를 쓸 겁니다. 뉴트럴 틴트를 아주 진하게, 많이 묻혀요. 이렇게. 그럼 거의 블랙에 가깝지 않나요? 아주 진하게. 자,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선호하는 색깔 넣어요. 선생님은 바이올렛? 아니야. 이번에는 인디고 넣을 거예요. 인디고와 뉴트럴 틴트의 조합. 그럼 이런 색깔이 나오죠. 자, 얘로 가장 본인이 어둡다 생각되는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거기를 날카롭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으면 한 번에, 한 번에 무서워. 그래도 한 번에. 아, 원치 않은 갈피리 나왔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진하게 들어가 주면 돼요. 요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붓방향 바꿔서 위쪽에도 하나, 위쪽에도 여기 이 앞에 먼저 한 것보다는 좀 작게 작은 붓을 이용해도 되겠고요. 이 붓에 지금 같은 붓에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한 번에 쭉 갈피를 안 나오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 잘 나왔네. 자, 그 다음은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중간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면이 드러나는 거고요. 조금 마를 시간을 줘서 주면서 그리면은 요 단계가 자국이 우리 앞전에 나이트 하듯이 반사되는 느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색 변화도 좀 주고요. 자, 원하는 색깔로 밑에 주사위가 있으니까 뭐 빨간색도 살짝 비칠 거고 빨간색을 좀 비치게끔 할까요? 파란색이지 파란색도 좀 비칠 테고요. 이게 굴절돼서 반사될 수 있는 색깔들을 조금씩 첨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전 스테인리스 질감이다 그러면은 이게 거울처럼 주사위 모양이 여기에 붙여줘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 그리긴 좀 어렵죠. 그거는 우리 나중에 좀 더 이게 익숙해지면은 학기가 시작하고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금속 반사체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추임새? 그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난반사가 일어날 수 있죠. 난반사 이 전 작업에서 얘기를 했었죠. 표면이 물체 표면에 빛이 반사돼서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진다. 표면이 거친 개체일수록 난반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거울 같은 경우는 거의 난반사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난반사를 넣어요? 과장된 연출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깨끗한 이 스테인리스에 난반사가 일어날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표현해주면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점. 자, 이거 얼만큼 풀어줘요? 라고 하면 적당히. 가장 어려운 표현 방법이죠.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 어떤 과정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막, 다 파봅니다.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면 버리는구나.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도, 그 한계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 아침에 선생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 영상에도 보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유선 마이크를 써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마이크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에 평상시 교실에서 듣는 목소리랑 영상으로 듣는 목소리랑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 어떻게 지금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데 반사광 바이올렛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중입니다. 바이올렛하고 퍼플 좀 섞었어요. 약간 좀 붉은기가 돌아가는 느낌으로 갈필 사용했을 할 수 있으면 갈필 주사위에 있을 색깔이 비춰지는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했고요. 어두운 부분 살짝 약해 보이죠? 이게 블랙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블랙을 써보세요. 포스터 컬러 블랙. 선생님 왜 안 써요? 나 지금 블랙이 여기 없고 학교에 있어요. 블랙이 없어 나는. 블랙을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랬으면서 블랙 무서우면 쓰지 말라고 그랬군요. 뉴트럴 틴트를 한 번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블랙을 사용한 여러분들은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푸른기가 블루 계열, 블루 느낌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금속 개체 할 때는 블루 느낌에 물 표현할 때 물색 파란색 쓰는 것처럼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좀 톤이 약간 붉은 블루 톤이 드러나는 게 더 차가운 금속 느낌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푸른색 느낌을 살짝 더 넣습니다. 이왕 넣는 거죠. 끝부분에다가 살짝 묻혀서 이제 한 번 더 넣을게. 그리고 밝은 쪽도 마무리를 하자. 밝은 쪽도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서 여기 화이트 넣을 거고 화이트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살짝 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살짝 하게끔. 그러면 조금 더 이 금속스러운 느낌 그게 좀 들죠? 금속스러움. 자, 여러분들은 종이를 돌려서 위에서 아래로 잘 넣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해주고요. 외곽선 정리 끝부분 그리고 이쪽 끝부분 그리고 저쪽 가운데 끝부분 거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
뭔가 아쉬워? 뭐가 좀 아쉽죠? 자, 이런 식으로 아래 금속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빠른 영상으로 할 거니까, 예, 주사위, 바로 주사위 들어갈게요. 아까 잡았던 요 두꺼운 봇. 자, 투명체에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깔이 있으면 만들어주세요. 투명체에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색깔. 그레이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뉴트럴 틴트에다가 화이트 조금 섞어가지고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블루. 근데 선생님 물감에는 망간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물감에는 이게 코발트 블루랑 비슷한 색깔입니다. 은은하게 들어가게끔만 하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으면 울트라마린. 지금 방금 쓴 건 울트라마린이에요.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물 많이 써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붓 끝에다가 진한 색감을 묻힐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색감에다가 붓 끝에만 진한 색감을 묻히면은 붓 끝에 썼을 때 이런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자, 이거를 시연을 해보려는 겁니다. 외곽선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해. 그래서 일단은 무서우면은 요 어두운데. 어두운데 한번 상 이렇게 연습하면서 들어갑니다. 어두운 부분. 오, 그라데이션 나오죠? 이렇게. 중간에 삐뚤어지지 않게끔. 왜 삐뚤어졌어? 이렇게. 우리 빨간색 주사위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경계선 쪽에다가, 경계선 쪽에다가 어두운 터치를 넣고, 반듯하게 진행해 갑니다. 반듯하게. 자, 이제 어두운 면으로 지금 설정했으니까 좀 많이 들어간 거겠고요. 밝은 부분은 여기서 확연히 더 약하게 들어갑니다. 더 확실히 물을 좀 많이 쓰면 돼요. 혹은 화이트를 좀 더 쓰거나. 마찬가지로 붓에 기존 색을 맞추고 끝 부분에만 진한 색을 넣어서 어디 할까요? 여기 할까요? 외곽선을 깨끗하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한번 돌려줄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큰 붓. 개체에 크게 맞게끔 쓰는 붓이겠고요. 많은 터치를 쓰지 않기 위해서 큰 붓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나있죠? 돌아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터치가 나올 거다 그러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터치를 씁니다. 큰 붓으로 쓰면은 여기 봐. 몇 번 칠하지 않고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정도의 스톤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넣고, 여긴 이렇게 넣을까? 정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야. 이 디자인은 관념적인 채색이잖아. 실제 관찰해서 봤을 때, 관찰해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라고 하지만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예? 정말 뭘 관찰해서 그리라는 거야. 난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보이는 만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달리 표현을 해보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영상 작업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직관적이잖아요. 바로 보고 그릴 수 있다는 점, 시범을 보고 그릴 수 있다는 점이고, 잘 생각이 안 날 때, 나중에 생각이 날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작업을 하나 해놓으면은. 물론 전 시간에 했던 주사위 작업,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고, 또 이제 오른손 학생하고 왼손 사용 학생들이 있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리는 선생님 작업만 봤을 때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전을 시켜서 돌려보면은, 아, 왼손을 그릴 때는 이 방법을 쓰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는 이 두 개 점이, 자, 주사위를 관찰해 보면은 저쪽 뒤쪽 편에, 붉은 계열, 레드 계열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드 계열에다가 역시 앞에 끝에 뉴트럴 틴트 조금 묻혀가지고 레드 계열 느낌이 살짝 드러나게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은은하게, 뭐, 한 거야, 안 한 거야 할 정도로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체 약하게 들어가도 돼요? 돼요. 두께 부분에서 잡을 겁니다. 두께에서 다 잡아줄 거니까, 일단 요 밑칠은 약하게, 여러분이 넣고 싶은 대로 어떻게 넣어도 관계없어요. 너무 진하게만 넣지 않으면 돼요.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건 좀 작은, 좀 크게 줄여서. 자, 이제 조금 붓의 크기를, 호수를 좀 낮춰서 찍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라데이션 채색 한 번에 쏙 들어가도 되지만, 그게 아직 좀 참 무서워요. 안 돼요. 아는 친구들은 진한 톤을 넣어놓고 그걸 풀어주세요. 비벼서. 우리 전 작업에 설명한 거 있잖아. 물을 너무 많이 쓰면은 저게 일어나니까 좀 지금 단계에서 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한 템포 늦춥니다. 말을, 종이가 말을 기회를 좀 주는 거예요. 종이 숨막혀. 우리가 너무 급발진하면은.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포인트 색깔을 좀 넣을 거예요. 조금 더 넣어볼까요? 자, 어두운 쪽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그린 계열로 비리디안 좀 섞었어요. 비리디안을 살짝 좀 섞어서 이쪽 부분. 저 반대편 면이 연상이 되는 터치 방향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 면. 어차피 투명인데 저쪽 투명 부분도 살짝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게끔. 전 연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생략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스케치 할 때 이쪽에 살짝 그 노란, 저기 아랫면이 조사 6이 거거든요. 6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스케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은은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으로 잡습니다. 뭐 자세하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럼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들어가는 단계까지 빠른 속도로 볼게요. 자,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선생님,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데요. 네, 중간면을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 이 투명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간면을 넣다 보면 탁해져요. 그래서 중간면을 좀 뒤로 보내고, 과정 순서는 좀 뒤로 보내고, 어두운 데를 먼저 잡을 겁니다. 어두운 데 잡는 색깔은 똑같아요. 진한 거. 블랙에 준하는 진한 거. 그리고 본인이 넣고 싶은 주조색. 선생님, 뉴트럴 틴트에다가, 뭐 없나? 뉴트럴 틴트에다가, 뉴트럴 틴트만 넣을게요. 자, 이 뉴트럴 틴트를 이용을 해서,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둠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로 다 잡아요. 우리 전 단계에서 붉은 주사위, 레드 주사위 할 때 블랙면 잡은 거랑 동일합니다.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기 감성에 맞춰서 좀 큰 면으로 잡아도 되고요. 작은 면으로 잡아도 되고, 좀 선적인 묘사가 많이 이루어져도 되고요. 선생님, 기준은 없지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게 제시를 하지만은, 아직 자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방법을 일단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응용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해 가면서, 요, 묘사 방법을 습득해 가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점점 응용해서 자기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방법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요즘 SNS 얼마나 발달돼 있어. 오늘 딱 실기고사가 치러지면은 저녁 때 바로 주제가 떠요. 그런 것도 잘 서치를 해놓습니다. 우리 디자인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당장 뭐 이거 하나 그릴 때 만들어가는 설계 계획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6개월간의 어떤 플랜을 짜는 경우도 있겠고 1년치의 플랜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억하고 많이 담아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기억력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 클라우드. 인터넷상에다 저장하는 거는 뭐 거의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무제한으로 가려면은 유료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이버 박스 같은 거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난 분명히 올린 적이 없는데 언젠가 그 한번 열어봤더니 네이버 박스에 옛날 십몇 년 전 그림들까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연동이 돼 있는지도 몰랐던 거겠죠. 근데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 지금 컴퓨터에 남아있지도 않은 사진들이 올라가 있고 잠시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근데 정작 찾는 자료는 못 찾았어요.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려고 계획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얼음 육면체. 그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대요.
자, 이렇게 투명체는 외곽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물방울 표현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저 반대편에 스케치는 안 돼 있지만은 파란색이 살짝 비쳐요. 파란색 점. 그거 아른거리게 굴절되는 모양으로 그렇게 좀 휘어지게끔 그렇게 만들 거고요. 자, 여튼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 채색하는 거에 모서리 쪽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서리 쪽. 강조해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빛이 나눠지는 부분이라든가 형태가 나눠지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좁아지는 부분 그런 데를 강조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얼만큼 잡아요? 그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큼 잡는 거예요. 기준은 선생님이 잡은 만큼 이상은 잡아줘요. 블랙에 준하는 색깔로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 블랙톤이 거의 다 깔렸습니다. 또 빠진 데가 있을까요? 뭐 더 들어가 봐도 되고 한 이 정도만 넣을게요. 외곽선 빠진 데 있으면 외곽선도 좀 넣고 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은 시작되는 부분 포인트를 강조를 할 거고 풀어줄 건데 그 포인트의 시작되는 부분을 미리 다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강한 블랙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톤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풀어주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사용할 색깔은 옐로우. 왜냐면은 오염도가 제일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옐로우를 먼저 들어갈 겁니다. 옐로우로 풀어줄 수 있는 색깔들. 퍼머먼트 옐로우하고 어제 많이 사용했던 퍼머먼트 옐로우 딥. 조금 이제 진하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먼저 잡으려는 거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비춰지는 부분들. 두 단계 생각해 주면 됩니다. 두 단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밝은 톤, 어두운 톤 두 개로만 풀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굴절돼서 비춰지는 쪽을 위주로 들어가는 거겠고요. 이 굴절이 되는 부분에서는 너무 막 자세하게 이룰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제 왜곡이 돼도 되는 거죠. 왜곡이 되면 될수록 얘 굴절을 많이 표현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삐뚤삐뚤하게 일부러 막 삐뚤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표현해 줍니다. 자 카드늄 오렌지로 어두운 톤을 노란색에서 옐로우에서 어두운 톤 잡았고요. 다음에 임미다질로 옐로우 여러분들 퍼모먼트 옐로우 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얘랑 카드늄 조금 섞어서 포스터 컬러가 있는 친구들은 포스터 컬러로 진행해도 됩니다. 이건 이 옐로우는 그냥 진하게 그냥 또렷하게 다 나와주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감에서 좀 진하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톤으로 노란색 계열은 뭐 많이 만질 게 아니라서 인접면에다가 이렇게 중간면이 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순서 바꿔도 됩니다. 밝은 걸 먼저 쓰고 어두운 걸 나중에 써도 되는데 선생님 어두운 걸 먼저 쓰라는 이유는 그게 직관적으로 그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고 풀어주는 방법. 그것도 익숙해지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학생들은 자기 기준에 맞추고 전 아직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선생님 기준에 맞춰주세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공 로테이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다음 과정을 이어갈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응? 선생님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이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너무 선생님 방법으로 딱 여러분들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다른 방법들은 왠지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는 겁니다. 딱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수업을 하긴 편해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려. 내가 정답이야. 이게 수업하긴 편하지만은 옳은 방법은 아니기라는 거죠. 정답이 어디서 그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고요. 스스로 이해한 방법. 지금까지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나름 이해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기억나는 방법. 기억나는 부분들만 잘 기억해서
자기 그림에다가 적극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본인한테도 큰 감흥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큰 감흥이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옐로우 한 단계 더 들어갈까요? 옐로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은 선생님은 라이트 레드. 라이트 레드. 물론 여기서 바로 레드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이 주사위 안에는 레드가 또 있기 때문에 색의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라이트 레드로 합니다. 그럼 1, 2,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단계 표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전면에다가 방금 사용한 그 색감의 인전면에다가 이거 다 덮어버리면은 지금까지 단계를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덮지 말고 노란 옐로우 계열 1단계, 2단계, 그리고 이제 3단계 본인이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 시범에서는 배경음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전부 지금 편집으로 빠른 영상으로 돌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머리가 나오고 있네요. 카메라에 지금 계속 숙이고 그리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계속 거슬릴 것 같아요. 머리도 안 감았는데. 자, 여기까지 옐로우 단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레드 계열 씁니다. 코나크리돈 스칼렛. 여러분 쓰고 있는 포모먼트 레드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버밀리온을 조금 섞어줘요. 카드뮴 레드도 있네. 이게 여러분들 레드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보면은 로즈 색깔도 있고 레드 색깔도 있어요. 이것저것 막 섞지 말고 일단은 1단계 레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1단계를 하나 잡아요. 그 갖고도 로란스 칠하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왕점, 1번 점이 레드예요. 그거 좀 들어가지고. 터치 쓰면은 원터치 묘사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나중에 화이트 정리를 들어가긴 할 건데, 남겨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남기면서 칠하세요. 화이트 부분을 다 메꾸지 말고, 아, 이 부분은 나중에 화이트를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흰색 부분을 남겨놓어도 됩니다. 물론 지금 밑색이 다 깔려있어서 완벽한 흰색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게 나름의 계획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빠뜨리지 않고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들어가는 위치는 어둡게 잡아놓은 부분, 블랙을 어둡게 잡은 부분의 인전면, 그 부분을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투명체 주사위는 이 경계선 쪽 두께 부분만 묘사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안쪽 내부를 너무 많이 칠해버리면은 투명도가 사라지죠. 그럼 채색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부분들을 먼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네? 레드를 먼저 칠하고서 나중에 블랙으로 두께를 나중에 잡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거를 본인이 감지를 하고서 인지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가능하죠. 블랙 잡은 부분에 중간면을 계속 풀어주는 작업. 물론 이제 파란색이 하나 더 남아있긴 해요. 그래도 일단은 다 풀어줍니다. 나중에 파란색을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지금 주사위를 보면서 그리고 있긴 한데, 그냥 꾸며서 그리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못 그려요.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보고, 느껴지는 대로. 보고 그리고 있긴 한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 1단계가 들어갔고요. 레드 2단계. 레드 2단계 좀 진한 레드. 레드에다가 바이올렛 내지는 뉴트럴 틴트 좀 섞는 거죠. 그래서 좀 검붉은 색이 나오는 거예요. 크림슨 네이크. 어제 사용한 크림슨 네이크도 추천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레드는 겹치면 겹칠수록 탁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만 겹쳐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지금 앞서 단계 칠해 놓은 레드의 인접면에다가 한 단계씩만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리는 시간보다 이 촬영하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리고요. 그 편집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은 자막 넣는 거예요. 1시간짜리 영상에 자막 넣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전 시간에 봤을 왼손 영상 두 편 있죠? 그건 거의 6시간짜리 자막이에요. 선생님 발음이 이렇게 안 좋은가 봐. 잘 못 알아듣겠어. 이 자막 프로그램으로 돌리긴 돌리는데 그래도 얘가 좀 해석이 조금 텍스트로 변하는 이런게 된게 오타가 많아요. 보니까 선생님 발음이 별로 안 좋아. 사투리도 좀 많고. 나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I는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야. 사투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수업하는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더 심하겠죠. 선생님 사투리가. 작년에 수업할 때 선생님 충청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충청도에서는 아버지 돌굴러 가요 그러네요. 왜 우스갯소리로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일하는데 돌이 굴러가요 아버지 쪽으로. 그래서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 사투리 때문에 늦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우픈 얘기가 있죠. 안 그렇습니다. 동굴 돌 굴러가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길래 도류 훨씬 빠르고 정확하잖아. 도류 그랬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극박한 상황에서는 도류도 안 하죠. 그냥 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겨울까봐 아재 개그를 넣습니다. 자, 옐로우도 3단계 넣듯이 레드도 이제 마지막 3단계 넣습니다. 진한 거. 블랙에 좋은 한우. 그렇다고 완전 빨간색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완전 검정색은 아니고 블랙에 준하는 레드. 아주 진한 빨강을 하나 정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까지는 아닌데 아마 영상으로 볼 때는 거의 블랙에 준할 것 같아요. 블랙에다가 여러분들 레드를 좀 섞어도 되고요. 뉴트럴 틴트의 양을 더 늘려도 됩니다. 뉴트럴 틴트의 양을 더 늘려도 되고요. 단계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는 기억나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한 걸 똑같이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에다가 응용을 하되 선생님 방법으로 진행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 똑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억나는 거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한 것 중에 시범을 본 것 중에 이거 좀 기억난다라는 부분,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은 별거 아닌 거예요. 기억에 나지 않는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레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블루, 파란색 점들을 들어가 주면 됩니다. 사용하는 색깔은 울트라마린에다가 코발트 블루, 혹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깔, 뭐 세루디안 블루로 섞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블루를 섞지 말고 딱 두 개의 조합만 쓰세요. 울트라마린을 기준으로 해서 코발트를 섞거나 세루리안 블루를 섞거나. 선생님은 울트라마린에다가 망간 블루, 이게 아마 세루리안 블루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울트라마린에다가 망간 블루, 세루리안 블루, 파란 색점을 들어갑니다. 일단 밝은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죠. 붓자국이 생겼어요. 물자국이. 어떻게 이거 물자국이 생겨버렸어. 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신경 엄청 쓰이죠. 손에 물이 묻었었나봐. 여기는 그냥 마르게 놔둬야겠고. 붓을 잘 돌려서 돌아가는 느낌, 그 터치 방향으로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다 칠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저쪽 어두운 쪽에 있는 파란 점은 좀 진하게, 진한 색깔로요. 인디고 좀 섞을까요? 붓 돌리는 게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칠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선생님처럼 이 그림 그릴 때 붓을 이렇게 쏙 돌리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니까.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거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더라는죠. 반사되는 쪽, 저 뒤쪽 부분에 있는 약간 녹색 비리디안을 살짝 가미를 할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취향이에요. 저쪽 뒤쪽에 비춰지는 파란 점. 약간 녹색이 들어오면 어울릴 것 같아서. 안 어울려? 자, 이렇게 파란색 1단계가 끝났고요. 빨간색보다 금방 끝나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블루 계열 조금 더 진한 블루로, 선생님은 바이올렛. 늘 쓰는 바이올렛. 울트라마린과 바이올렛의 조합으로 할게요. 울트라마린에다가 바이올렛을 조금 섞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더 진한 파란색. 배경음악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면 좋은데, 그럼 저작권에 걸려요. 유튜브에 못 올려. 자, 파란색에서 아까 중간 과정 2번 톤으로 주사위 중간 면을 좀 빼먹은 것 같죠? 그 부분 마저 처리하고 어두운 단계 들어갈게요. 레드 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하고 맞닿고 있는 인전면을 풀어주는 겁니다. 레드를 사용한 반대편 면에다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블루 계열의 어두운 부분 마찬가지로 3단계의 블루를 찾습니다. 울트라마린에다가 뉴트럴 틴트 섞을 거예요. 울트라마린에 뉴트럴 틴트 혹은 여러분들은 블루 블랙에다가 블루 계열을 조금 섞어도 됩니다. 그래서 블루 계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색감 인디고를 단독으로 써도 되고요. 뭐 프루시안 블루를 좀 섞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드는 의문 있지 않나요? 블랙을 처음부터 쓰지 않고 나중에 쓰면 안 되나요?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티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블랙을 먼저 썼느냐? 단계 진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블랙을 나중에 써도 돼요. 중간 톤 이렇게 다 집어넣고 어두운 단계 놓고 이제 마지막에 화이트 블랙 넣듯이 마지막에 블랙 작업과 화이트 작업을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둠을 블랙을 먼저 쓴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계 진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또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블랙 먼저 잡아놓으면은 시간을 작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시행착오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건 다 장단점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소멸력에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둠부터 잡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단계까지 다 마무리를 잡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화이트예요. 화이트인데 지우개로 이 손자국을 좀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손자국이 너무 많이 나서 이 화이트로 남겨놨을 부분들인데 어두워졌어. 그리고 여기 형태 뜰 때 사용했던 놈들 지우고요. 그럼 생각할 때 그럼 처음부터 지우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지우개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종이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이가 빨리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우면은 이미 채색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죠. 그런 방법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자국을 조금 지워냈어요. 확연히 좀 확실히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 그동안 손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도 여기도 이제 금속 질감할 건데 손자국이 아주 많이 나와 있군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화이트 넣고 자, 나머지 개체들은 빠른 배속으로 짧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들어갈게요. 자, 매트 화이트입니다. 밑 색깔과 은은하게 섞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혼색용 화이트를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화이트 쨍쨍 한 빛반사를 넣으려면은 매트 화이트를 넣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 크게는 없는데 밑색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는 차이예요. 그 밑색이 올라오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도 그린 사람의 취향에 따른 부분입니다. 남겨놨던 부분들도 화이트로 다시 한번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까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이제 더 할 때가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선생님 시범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화이트 작업을 빠른 영상으로 돌려가지고 화이트가 이렇게 빨리 끝나네요 하시는데 선생님 상당히 지금 빠른 화이트 정리에 많은 시간을 드렸어요. 자, 화이트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개체들은 빠른 배속으로 마무리 과정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금속 개체에다 화이트 안 넣었었네. 자, 이어서 나머지 개체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속 질감, 원기둥은 다 금속 질감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육면체, 돌 질감은 했었죠. 육면체지만은 실 질감으로 할게요. 실타래. 이 다음 과정에는 이 육면체들을 전부 다 구로 바꿀 겁니다. 구로 바꿔서 진행을 할 거예요. 구슬, 유리구슬, 쇠구슬, 그리고 이제 실타래 있죠. 실 감아놓은 거. 육면체에다가 실을 감아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그려볼 거고요. 뒤쪽 육면체는 뭐 다른 걸로 하고 원기둥은 금속으로 하고 어쨌든 금속 털 뒤에 거 다른 거 뭐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영상은 빠른 배속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지는 화이트 역과입니다. 화이트 정리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금속에 넣는 화이트 잘 관찰해 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육면체는 털질감으로 할 거예요. 털 실타래, 육면체에 감겨져 있는 실타래 느낌으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원기 중에다가 먼저 그 실 색깔을 입힌 겁니다. 반사될 수 있는 실 색깔을 먼저 입혀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털질감, 앞서 했던 육면체 돌질감, 나무질감 뭐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밝은 부분에 들어올 색깔을 미리 만들고, 여기 이제 털이 막 지나가고 그러겠죠. 그거는 미리 스케치하진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 한 가지 빠뜨린 색깔이 있는데요. 그린 계열로 채색을 할 때 퍼머먼트 그린 쓰잖아요. 그 앞에다가 레모넬로를 좀 섞은 색깔, 레모넬로가 들어간 더 밝은 뭐라고 할까, 연두색? 그게 밑색으로 좀 깔리는 게 좋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빠뜨렸어요. 지금이라도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